네, 이열치열 건강법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오늘 941생에서는 생존율 5%에 불과했던 대장암을 이겨낸 건강 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365일 한여름에도 뜨거운 것이 좋다는 특별한 건강법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자연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자연인은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20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누비던 무역상에서 지금은 대자연의 품에서 이 삶의 행복을 찾았다는 자연인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여름의 길목에 들어선 녹음이 짙은 푸른 숲길을 따라 걷고 있는 자연 PD. 어,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슨 소린가요? 정체 불명의 소리를 따라 깊고 어두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어서 와, 자연 PD. 이런 동굴 처음이지? 난데없는 뱀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의문의 기합 소리가 계속 되던 그때. 누구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습니까? 자연 PD의 간담을 생각해 한 오늘의 주인공, 대자연 속에서 인생의 후반전을 만들고 있는 안영수 자연인. 대그이 그러다 동굴 다 무너지겠니? 아, 소리는 왜 이렇게 지르신데요?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기를 봤습니다. 지기요? 지기. 땅이 기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나고 추운 겨울에는 훈훈합니다. 답답한 동굴은 이제 그만. 집 구경 시켜주겠다 나선 자연인. 여기 오실 때 조심하세요. 네? 닭이 알을 낳을 수도 있으니까. 오호, 말 끝나게 무섭게 달걀 발견. 이거 알이 있어요? 예. 사람이 아는데 알을 낳으면 꺼내 먹으니까 이거 모르는 데 나요. 뛰는 닭 위에 나는 자연인이 있다. 매의 눈으로 달걀을 탐지해 단발의 원샷. 이렇게 드시면 또 장소를 바꿔요? 네. 이거 끊어 먹으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저녁 때 배고프잖아요. 대건대로. 이게 내가 사는 오두막입니다. 이곳이 바로 산천 초목을 병풍처럼 들고 있다는 자연인의 러브하우스. 신기하게도 바위 위에 집어넣은 모양새인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작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추었다는 집. 아담한 사이즈의 단촐한 세관들이 정갈하기만 한데요. 자연을 그대로 품은 창들이 이 집의 핵심 포인트. 네, 다 이렇게 예. 창문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이렇게 실록의 계절에 녹색관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계절 변화를 요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을 이 방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고. 철마다 바뀌는 자연 산수화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자연이 눈으로 들어와 가슴에 담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멋스럽습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4, 5년, 미국에서 전국 다니면서 한 5, 6년, 그 일본은 왔다 갔다 했지만 한 7, 8년 물산전을 했습니다. 젊은 날 열정과 패기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던 무역업. 치열하게 살수록 돈은 쌓였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잃어야만 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간 운행하고 시력도 떨어지고 당뇨도 생기고 돈만 버는 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겠죠. 삶에 대한 행복의 조건들을 바꾸며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전 세계를 떠돌던 두 발은 이제 아름다운 우리의 산천 초목을 마음껏 누비고 있는데요. 거침없는 자연인, 길이 아니면 만들어서라도 갑니다. 이렇게 하면 꽃게이, 네. 이렇게 하면 나. 와. 그래, 병기죠. 만약에 산돼지 나면 이걸로 찍죠. 측동물은 이걸로 자르고. 그렇게 거칠 것 없어 보였던 길이건만. 어, 땡피야. 땡피야, 땡피. 네? 땡피. 땡피, 산에 왜, 왜요? 산에 다니면 땡피를 네. 조심하시래요. 아, 머리. 땡피 물리니까 금방 붙잖아요. 여보세요. 이쪽 깨끗한데 이쪽에 두부에. 위급한 상황에 더욱 빛을 발하는 자연인의 지혜. 어? 그 자리에서 바로? 물리자마자 씹어서. 그렇죠. 오상초로 씹어서. 약초를 알고 계시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정말? 예, 예. 특혜입니다. 모든 곤충한테 물렸을 때 이게 최고라고요. 어성초는 소염작용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어 염증 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산이 온 진짜 목적을 찾았는데요. 지천에 놀린 게 약초들이니 덩달아 그의 손이 바빠집니다. 이거 뭐예요? 예, 다래순입니다.